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노베어예요. 오늘은 오뚜기 보관함을 만들어 봤어요. 왼쪽부터 딸기 햄스터, 시나모롤, 폼폼프린이고 뒤쪽에는 헬로키티와 민트초코 햄스터가 있답니다. 보관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쪽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랑이나 팝잇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넣은 채로 잘 흔들린답니다. 중앙에 있는 메모판은 코팅된 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성펜으로 글씨를 쓴 뒤 휴지로 지워주면 무한으로 글씨를 쓸 수 있답니다. 오늘 만들기는 보관함으로 쓸 수 있으면서 오뚜기로도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이에요. 제목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도안을 다운받아 주세요. 먼저 도안을 프린트해 주세요. 오뚜기 만드는 방법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딸기 햄스터를 대표로 보여드릴게요. 두꺼운 종이와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두꺼운 종이에 풀칠을 한 뒤 도안을 붙여줄게요. 나머지 도안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도안이 준비됐어요. 오뚜기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옆면과 앞면을 준비해 준 뒤 전부 오려주세요. 옆면부터 만들 거라 앞면은 잠시 치워둘게요. 바깥쪽 선을 따라 전부 접어줄게요. 다 접었으면 화면처럼 돌돌 말아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옆면은 준비됐어요. 이제 앞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동전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앞면을 뒤집어 준 뒤 테이프로 동전을 붙여 줄게요. 화면처럼 밑부분에 붙여주되 모서리엔 붙지 않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테이프를 두 번씩 붙여줬어요. 이렇게 앞면도 준비됐어요. 이제 앞면과 옆면을 합쳐줄 거예요. 도안을 잘 보면 둘 다 중앙에 흰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선이 화면처럼 이어지게 붙여주면 된답니다. 먼저 흰 선 바로 옆에 있는 삼각형 두 개에 목공풀을 발라줄게요. 그 다음 화면처럼 흰 선이 이어지게 앞면을 붙여주세요. 안쪽 면에 테이프를 붙여주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제 나머지 삼각형들도 전부 붙여줄게요.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삼각형들에도 목공풀을 발라줄 거예요. 반대쪽은 한꺼번에 붙일 거라 한 번에 전부 발라주세요. 그 다음 앞면을 그 위에 살포시 얹은 뒤
모서리를 맞춰 붙여주세요. 안쪽 공간에 손을 넣어 붙이면 더 튼튼하게 붙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뚜기 몸통이 완성됐어요. 이제 장식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메모판을 테이프로 코팅해 주세요. 그 다음 전부 오려 줄게요. 이렇게 장식도 준비됐어요. 이제 전부 합쳐 줄 거예요. 먼저 메모판에 모공풀을 꼼꼼히 발라 주세요. 그 다음 오뚜기 위에 붙여주세요. 안쪽에 손을 넣어 눌러주면 편하답니다. 다른 메모판에도 모공풀을 발라 똑같이 반대편에 붙여주세요. 이제 장식들을 붙여줄 거예요. 모공풀을 발라 적절한 위치에 붙여주세요. 뒷면에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귀에도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다른 쪽 귀도 붙여줬어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이렇게 딸기 햄스터 오뚜기가 완성됐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나요? 짠! 저는 이렇게 전부 다 완성했어요. 그럼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신기한 만들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